코너킥 물려줬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답답한 흐름에 서는 세트피스였거든요. 이 기회를 살리면서 구자룡 선수가 골을 기록합니다. 김보경의 도움을 받아 구자룡이 마무리 지었습니다.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전북현대입니다. 아, 구자룡 선수의 시즌 첫 골이고요. 제가 앞서서 제거골 있는 선수들 얘기할 때 구자룡 선수를 빼먹었네요. 네. 아, 구자룡 선수의 올 시즌 첫 골 축하드립니다. 자, 구자룡 선수가 전북에서는 새 시즌 만에 첫 번째 골입니다. 아, 수원 소속이었던 2019년 이후에 이제 세 시즌 만에 골맛을 보고 있는 구자룡 선수입니다. 아, 여기서 헤딩 경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머리를 갖다 댔거든요. 네. 아, 이 장면에서 네, 아주 몸싸움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선제골을 가져갑니다. 네. 두 손을 번쩍 드는 김두현 수석 코치. 임창호와의 자리 싸움을 이겨내면서 선제골을 머리로 만들어낸 구자룡. 김대원 찔러줬고요. 자, 첫 터치로 일단 박스 안. 가운데로 굴절됐습니다. 갈레고가 쫓아가 보는데요. 빠르게 처리하는 구자룡 선수입니다.